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떡국 끓이는 걸 보여드릴게요. 육수 없고 아주 간편한데 또 맛은 먹을만한 그런 계란 지단 없이 바로 계란을 풀어서 국물 위에 끼얹어서 하는 방향을 해드릴게요. 여기다가 이제 쪽파나 대파 다진 거 조금만 얹어주시면 됩니다. 자, 냄비에 불을 켜고요. 조금 달궈지면 참기름 반 스푼만 넣고요. 1인분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이렇게 풀어서 조금 달궈줘요. 참기름을 태우는 게 아니고 달아오르면 물을 줍니다. 물 한 300ml 정도 넣었거든요.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는 게 떡국이 들어가면 양이 불어나요. 그래서 여기다 이제 참치액을 한 스푼 넣어줄게요. 국간장은 색깔만 내줄 거니까 정말 약간만 쓰겠습니다. 약간만.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간은 소금입니다. 소금 약간 써주고요. 여기서 이제 간을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국의 간은, 이 떡국의 간은 지금 보시면 됩니다. 마지막에 안 보시고 지금 보셔도 되거든요.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끓여오르려고 하죠? 그러면 떡국을 넣으면 되는데, 떡국을 찬물에 몇 시간씩 담가야 되는 줄 아시는 분 계시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도 돼요. 바로 이렇게 한 번만 헹궈서 그냥 쓰시면 돼요. 예전에 떡국을 이제 보관할 냉장고가 없을 때 떡국 만들어서 무조건 말려서 쓰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무조건 몇 시간씩 불렸거든요. 요즘은 이렇게 바로 냉장 잘 돼서 나오기 때문에 떡국을 굳이 물에다가 이제 담가서 불리실 필요는 없습니다. 저는 지금 방앗간에서 직접 했는 떡을 사왔고요. 국물이 끓어오르면은 계란을 풀어서 위에다 끼얹을 준비를 하고요. 이 떡국 맛은 담백한 맛이에요. 국물이 고소하고 담백해요. 참기름이 좀 넉넉히 들어가서 굉장히 고소한 맛을 내거든요. 그럼 여기다 이제 다 됐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끼얹을게요. 조금씩 약간씩 끼얹으면서 금방 휘저어주면 안 돼요. 계란이 이렇게 다 풀어져서 국물에 흩어지거든요. 그럼 국물이 탁해지니까 이대로 계란을 익을 동안만 놔두겠습니다. 계란을 이제 다 익어가요. 가운데만 빼고 다 익어가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제 떡국이 떠오르면 다 된 거죠. 이제 떠올랐습니다. 불을 끄시고요. 이제 쪽파는 이제 잘 익으니까 지금 넣었습니다. 김가루와 자 쪽파를 좀 더 얹어 주시고요. 일일이 계란 지단 안 붙여도 되고요. 그리고 쇠고기 없어도 되고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